2017년도, 2018년도 팀의 에이스로 군림하면서 팀 선발 한 축을 맡았던 고영표 선수가 드디어 돌아왔네요. 네, 저는 아까 이강철 감독의 인터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KT 감독으로 와서 가장 안정적인 5선발을 꾸렸다. 네. 사실 이 멘트가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이 멘트 자체는 역시 고용표 선수의 합류로 인해서 그 멘트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선발 두 명에 배재성 그리고 서영준 거기다가 고용표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그야말로 KT의 선발진의 벽은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젊은 선발진, 토종 선발진들이 연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젊은 선발진들로 인해서 KT가 당분간은 굉장히 두터운 선발진을 꾸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고용표 선수는 뭐 군대 가기 전에도 좋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그 연습 경기할 때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10승에서 12승 정도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엠스프링 캠프에서 여러 구단의 이 전력들을 비교해보고 살펴보는데 이 5선발 자리를 확실하게 다 꾸려간 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KT 위즈의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작년 팀 블론 세이브가 최다 1위였던 만큼 뒷문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KT라는 팀을 봤을 때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문제점은 불펜진인데요. 네. 작년에 가장 많은 블론 세이브를 기록을 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김재현 선수가 굉장히 불안불안하잖아요. 자, 그래서 불펜에 대한 그 보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올 시즌에 보면 안영병과 박시영 그리고 심재민 선수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히 불펜진을 강화를 할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합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KT의 최대 약점인 불펜진 보강만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KT가 올 시즌에 좋은 행보를 처음부터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작년 시즌 창단 첫 가을 야구를 하면서 마법 같은 시즌을 보냈던 KT 위즈인데 올 시즌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